자, 이번에는 추억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입니다. 8090 음악 퀴즈! 네, 전국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8090 음악 퀴즈는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수 씨하고 이은석 씨가 데뷔하셨던 1993년도로 네. 가는데요. 박명수 씨 데뷔했을 때는 어떤 가수분의 노래가 제일 인기 많았나요? 저는 그때 이제 이승철 씨, 뭐 변진섭 씨. 그렇죠. 예. 그때 많이 활동을 하셨을 때죠. 예.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네. 예, 예, 예. 아, 그러고 보니 두 분 다 앨범을 내셨던 개가수 출신이네요. 욕하신 거 아니죠? 발음을 좀, 예. 개짜를 좀 약하게 해주셔야죠. 정답 아시는 분은 주걱을 들고 동네 이름을 힘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문제 주세요. 어머, 김찬우 씨. 베스트 50. 10위는 이주원 씨 아껴둔 사랑을 위해. 어머. 야, 진짜 엄청 인기 많아요. 9위는 015B. 어, 맞아. 아주 어머. 오래된 연인들이 소개했습니다. 꿈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끼실지. 이제 귀걸이에요, 귀걸이. 이제. 자, 8위 7위 건너뛰고 6위는요, 아, 푸른 하늘의 자두치. 진짜 옛날이네요.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노래를 많이 했었어요. 기타 치고. 3위는 김종서 씨의 지금이야. 진짜 명곡이었죠. 가요의 부흥기죠, 전체가. 예. 2위는 박정훈 씨의 먼 날에가 차지를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남자들이 참 많이 불렀던 노래죠. 개인칸의 순위를 맞춰주세요. 자, 네. 네. 자, 정무치현도 노래도 불러야 됩니다. 이경식 씨. 김건모 씨의 핑계 있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몇 년 뒤에요? 아니에요. 조혜라 씨. 철이와미에. 아, 우와, 우와, 와, 와, 우와, 우와.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정준하 씨, 정준하 씨. 김원준의 쇼. 또 쇼. 쇼. 끝이 없는 거야. 내가 쇼는 좀 뒤죠, 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남도. 자, 자, 김지선 씨.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아, 맞다.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정답입니다. 변진섭. 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예? 희망상 아니야 그거? 희망상. 희망상이? 맞아요. 희망상. 청바지가 시작. 잘 어울리는 여자. 곁에 없어도 배부르는 여자. 곁에서 배부르는 여자.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힌트. 김건모 씨는 맞는데. 김건모 씨. 임 변호사님.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드는. 정답입니다. 데뷔. 아! 그거! 뭐요? 3, 2, 더 블루! 블루! 블루아의! 아, 김민종! 너만을 느끼며! 너를 느끼며! 1, 2, 3, 4!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게 사랑을 전할 거야! 정답! 역시! 사랑을
맞아요. 둘, 셋, 넷. 마음을 적한 날에 허리를 걸어보고 계속 걸어요. 경로도 걸고 엄서요. 솔로 가수예요. 솔로 힌트는, 가수. 힌트는 박명수입니다. 어? 박명수? 이승철이야. 이승철이다. 이거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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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디. 이승철 선배님 오직 너뿐인 나를.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너를 사랑해 왔어. 아우. 아니야. 아우. 박명수. 박명수. 박명수 나오지라. 박명수. 소리짝. 소녀시대. 소녀시대. 어디서 놀리지 말아요. 없어요. 가영도. 이승철 당황. 매일 신문에 나고 싶은 건 혼자 어디가나 찾을 수 있을까. 정답입니다. 철여미에 얘기하셨는데 철여미에 유행했던 춤 기억나세요? 아 때밀이. 네. 아 우와 우와 아아 우와 이거. 조자룡 씨랑 김현철 씨 철여미에 가능할까요? 뭐 스탠바이 됩니까? 됩니다. 네. 지금 의상은 미예요 미예. 아, 지금 그래? 의상은 미예란 말이야. 미예 의상이. 봅시다. 예. 그럼 오랜만에 철여미의 너누웨를 한번 무대에서 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이와 면이죠. 노래. 네. 귀엽다 같은 거 인지 내봐. 사실이 아니야. 귀엽다는 사실을 내게 말해봐. 난 너를 사랑해. 사귀지 마. 난 왜 아직도 버려. 귀엽다 같은 거 인지 내게 말해봐. 사실이 아니야. 귀엽다는 사실을 내게 말해봐. 웃기지 마.